여기 중국의 국민당군과 일본 간의 전쟁, 중일전쟁이 한창인 1943년 상덕전투를 보여주며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중국판 스탈린그리드라고 불리는 전투인데 일본 제11군이 후베이성 일대 중소도시 창더에서 대규모 공세를 하는 전투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 첩혈고성, 피로 첩첩히 쌓인 외로운 성이라는 제목처럼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벌였거든요. 기대하면서 오늘의 영화 시작합니다. 시작! 方连长，晚清的思贤 越唱越有味了，结婚了，也不禀报一声。本来打算后天办婚礼的，可是让小鬼子们一闹，恐怕办不成了。婚事一定要办，等把日本鬼子赶走了，我为你们办一场红红火火的婚礼。师座，师座，屠家壶打响了。 드디어 일본이 이곳 상덕까지 진출하고. 去德山。 根据战区司令部判定，此次横山勇大军压境，沿长江岸边一线排开，目的很明显，就是要消灭国军在华东地区的第一线作战部队，报鄂西之战一箭之仇，而并不是真的要攻打常德。参谋长，参谋长，哎，出大事了，参谋长！ 한편 지휘부에서는 벌써 분열이 시작되는데. 团长，不能撤，撤就是逃兵。我是来救助57师的。 没想到被鱼城外放在第一关里受死，鬼子打上来，死的是咱们188团的兄弟，得名的是他们57师。废话，就是他们不能撤，不能撤，干什么？把他给我捆起来，放开我去，撤，放开我呀！师座，混账，我毙了你！男子汉，腿别那么软，起来，大敌当前，我不杀你。 给你个戴罪立功的机会。谢师座不杀之恩。德山是常德的屏障，德山保不住，常德就敞开了。곧 시작될 전쟁, 국민당군은 모든 군인이 죽기를 각오하고 전투에 임할 준비를 하는데 전쟁을 준비하는 건 군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我们虎贲庙是你闹着玩的吗？还给我！还给我！还给我！还给我！长官，我求求你了。 총을 처음 잡아보는 소년이 총을 쏠 수 있을 리 없습니다. 형, 저기 봐. 하지만 정확하게 맞춰버린 목표물 소대장은 더 이상 소년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 你这个兵啊，不要了。真的。 한편 상덕을 쳐들어오는 일본 장군은 요코야마 이사무. 1886年出生于日本东北部的福岛县，任日军11军团司令官还不到一年。他打的第一战是5月的鄂西会战，当时此民蛇将输得很惨，一直想报一箭之仇。 지키는 인물은 국민당군의 유창환. 关东大将军，万福二期生。三十三歳で少将になっています。先月中将に昇格したばかりです。第三師団と第十三師団の総理顧問ですれば、すぐにでもチャンダーを制圧することができます。そのまま続けて西北に進攻すれば、チョンチンに睨みを聞かすこともできます。我が皇軍の秘密作戦は今のところ敵に知られていない。 只能用那瓦雷尔加直接自俄西和攻击时投我们这条路。看来他是和我们叫板了，是想打鄂西，确实不是要攻打常德。万一横山勇改变战术，主要攻打常德，以我们8000人对付横山勇30000人，你说我们该怎么办呢？师座，上峰的判断应该不会有问题吧？应该不会。 1943년 말 중일전쟁에서 일본군이 점점 수세에 몰릴 무렵 일본의 요코하마 이사무 장군은 중국군을 섬멸하기 위해 작전을 개시하는데 快说到底怎么了？他带着部队跑了。我是于承万。于师长。
什么？有100多个弟兄没走，已经跟鬼子干上了。李师长，李师长，我们没给你丢脸吧？我们100多个弟兄没给中国人丢脸。赵营长，你是好样的，你们都是好样的。이사무의 일본 제11군은 상덕성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월등한 무기와 화력으로 점령합니다. 이제 후베이에서 점령당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은 상덕성. 그리고 이곳에서 대규모 일본군이 상덕성을 향해 진군하는데 소년변이 상상하고 있는 전투와 실제 전쟁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을 쏘지 못하는 극한의 두려움. 맞아! 맞아! 준비! 항상 그렇듯이 전쟁은 전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후방에서도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我们的团长没了，我们的团长脸上没了，我们营长、排长也没了。일본군의 공세는 거셌습니다. 당시엔 첨단 무기인 폭격기로 폭탄을 퍼붓는 일본군. 후베이에서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건 오로지 상덕성뿐이었습니다. 모든 화력이 이곳으로 집중되는데 한편 결혼을 약속한 여자는 자신의 남편인 펑대위아니가 항상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간호원으로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刚开始我和冯连长在一起后来打乱了。 太惨了，我们一个营死了一大半。横山勇明着攻打石门，此地实际是打常德，赶快向军部和战区司令部报告，常德三面受敌，请求支援。是。哎，李副官，加上一句，请求火速增援。是。工程的日军有30000多人，都是装备精良的精锐部队，我们也是有备而来的，只要坚守十天。 死守到援军赶来，应该不成问题。那援兵啥时候到啊？着什么急呀？连长不怕，我就不怕。 하지만 적은 잔인하기로 소문난 일본군 이 정도로 멈출 리가 없었습니다. 도치，도치，我怎么都接了？도치，快走起，快走起！瞎叫什么呀？那是烟雾弹。
你怎么了？前年我爹我娘就是让日本鬼子的鼠疫还有多几个害死的。당시중국군이가장두려워하는무기는반항할수가없던독가스물자가부족한중국군에게일본군의독가스는지옥그자체였습니다都提高警惕跳过的烟雾弹后面可能有炸天狗亮上四刀报告江国元长开罗发来命令承德会战只许胜利不许失败可是我们把德山给丢了和服山不能再丢了不惜一切代价守住和服山要是再把和服山丢了坚守常德就难于登天了都别开枪击中子弹见到鬼子再打다행히이것은그저연기였습니다하지만시야를완전히가려진바로그순간이번엔연기를피운후에백병전을전개하는일본군들58师受到日军阻拦张灵甫师长请您坚守待援师座增援的150师在桃园受到日军顽强的阻击全军覆没徐国将师长以身殉国전장의모든부대가대패하고일부부대는전멸까지하는지금의전황들이营营以下军官全部阵亡万万不能撤退唇亡齿寒没有了外围我们常德就变成了一座孤城啊我还有多少营长连长就这么一个个拼光了小张在开罗参加中英美元首会议特意发来电报命令我们一定要守住常德城与城共存亡什么叫与城共存亡常德はすでに無防備の状態になりました派遣軍総司令部に早速打電しましょう大日本帝国皇軍は城壁の速下にいたれチャンダー攻略は間近なりチャンダーの餅は香りもいいし味もなかなか甘い여기서이제창해라고말하는곳이바로계속말씀드린상덕입니다상덕창더창해라고불립니다그리고일본군도중국의현재작전을알게되는데報告します。シナ軍の展望を傍受しました。読め。はい。チャンダー防衛線はソビエトスターリングラード防衛線と統括地である。国家民族の栄誉にかけ、各援軍も間もなく到達す。勝利を手にするまで力を尽くすこと。이래서상덕전투가중국판스탈링그리드전투라고불리는겁니다한편소년병은성안으로들어와우연히펑대위의약혼자를만나게되는데婉清姐我是二虎这是我姐姐我跟冯连长在一起呢冯连长发现人怎么样了挺好的你放心吧二虎你等等我想麻烦你帮我把这个交给冯连长告诉他就会保佑他的소년병은바로부대로복귀합니다그리고그걸받아서펑대위에게전달해준소년병连长你得答应我等咱打完这仗你跟长官说说发过一个真家伙没问题这事儿包在我身上直接给孙长官发报催问援军何时到达问哪一路援军到常德我们就有救了师座三师御敌阻击不能前行敌58师被日军分割包围被迫向七江河西南地区撤退其他各路援军也都被日军阻击在强德的外围都打得十分的艰难我们比他们更艰难火不烧到屁股谁都不着急师座伤亡太大了炮弹打光了枪弹也不足了只剩下轻武器挡不住啊地报第十军26日到达德山일본군은계속해서맹공을해오고중국군은계속해서패퇴하는상황에서유일한희망지원군이오고있다는소식을들은장군
来，师座，你留下。走。哎，하지만 일본군의 공세는 점점 더 거세집니다. 이제는 성 안까지 밀고 들어오려는 일본군들. 하지만 중국군도 좁은 성문 안에서 진을 치고 모든 화력을 집중해서 막아내는데, 그러자 지휘부도 일단 급하게 성문 앞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장군들까지 직접 총을 잡고 전투를 치르며 겨우겨우 일본군이 성 안까지 진입하는 것을 막아냅니다. 하, 나도 하. 우리 인원 상황 상황은? 一个团 只要有一口气在，一个小鬼子拼到底。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군 내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데. 신하군のやつらにもうこれ以上好き勝手させることはできません。 하지만 일본군 사령관은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待ってください。 あなたは司令官だ。 日本帝国はもちろん。 天皇陛下に対する責任がある。何従って戦っている将兵たちに対する責任は一体どこにあるんですか。毒ガスを使うのはということは卑怯者がやること。貴公は我が国軍の作戦が信用できないというのか。自分は小山勇。あなたが信用できない。 사령관은 아직 일본군의 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수부대의 투입을 결정하는데. 突撃隊だ。 我が皇軍の大和魂で、ワンプの威勢と品軍の士気を叩き潰してみせる。ただいまより本隊は敵陣に向け突撃攻撃を敢行する。天皇陛下の御為に一命を落とし、皇国のために貴様らの命はこの連隊長が預かる。命あるものと思うな。突撃！突撃！ 일본군 최정예 특수부대가 전우의 시체를 넘어 다시 한번 상덕성 안으로 투입되는데, 하지만 이곳에 지원부대가 곧 도착한다는 희망, 그 희망으로 끝까지 버티는 중국군. 희망이 있다는 건 버틸 수 있다는 것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오고 있던 지원병력에게도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第十军第三师已经冲到了常德南站，但是受到日军第三师团的强大阻击，进不了城。我们跟他们也无法取得联系。要坚持住啊！师座了，水尿，咋没水了？人没吃没喝，可以饮渴。 중국군을 완벽하게 고립시킨 일본군.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상덕성을 포위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독가스용의 교과. 신하군 도무니 무시라서 대야. 나는 고려하루 일본군인으로서 세세堂々と 승리시 신하진의 고립의식이 그놈을 타타키츠부스 모리다. 독가스대 적을 죽이는 것과 와기가 다르다. 報告軍部からの命令です。第11軍隊横山中将、2日以内にチャンドゥを落とせと。さもなければ全員自決です。 일본군 사령관도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결사항쟁으로 최후까지 버티던 성도 결국 독가스를 이겨내진 못했습니다. 상덕성문은 이렇게 독가스로 인해 일본군이 완전히 점령해버립니다. 남은 건 성 안에서 아직도 버티고 있는 지휘부. 봐봐, 가소장치스령. 요즘 관왕부前, 연준 야우종임, 日军 이제 공포城墙, 我军 정在 组织 反击. 是! 我们 还 剩下 多少 弟兄? 总共 不到 300人. 下達시오 すぐに 呼んで 映画を 撮らせましょう. 이 장관은 どうした? 신하군은 이마다니 시대 대고시ており 1人の 독고상 오랑. 연준이 이제 우왕라. 시조, 19시 正在 공다 허부산, 3시 正在 공다 德山. 이장之隔 伸手可及，可就是没人愿意救我们。不要灰心失望，师座，你现在是全师的信心。这次会战，我们八千虎贲之师坚守了十多天，也算是尽职尽责了。 그리고 지휘부는 이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상덕성에 와줄 수가 없다. 이제 그들은 마지막이 될 시가전을 준비합니다. 그 시가전에는 아직 살아남아있는 펑대위와 소년봉도 있었는데 大家都听我指挥，检查子弹，准备战斗。上徳を支持する国軍及び全市民に通。諸君たちは無益な抵抗をやめ、3日以内に武装解除とともに我が皇軍に協力し天皇陛下のために尽くすこと。さもなくば上徳は焦土と化し、 諸君たちは家族もろとも屍となえとかす。于是黄埔军校教育，只知不成功继承人，于确信，全师兄弟也如是。諸君たちには本日我々大日本帝国皇軍が三大汚染をしたこの早。그리고 포로가 되어 살아남은 이들에게 일장기를 들라며 나눠주는데. 오이, 조르나, 쇼베이다, 깨라!
只要我们坚守常德多一天，日军就没有占领常德。杭尚勇现在是无功而返，不光是他，就连日本军队的脸面都被丢尽了。이장황아我래를찬단이도도미오듯이들我就是块橡皮糖，死死地把杭尚勇粘住，让他跑都跑不掉。只要신하군과我래를한국어있으니주고가이카르라報告します。我が信濃軍18軍が両側を渡り、我が軍3部30区団に突入しております。我が軍の大量がなくなるのも時間の問題であります。以上。이장은스타로降伏はしなくてもいい。明日一負担丸々までに味方全員をそこから連れ出せ。そう伝えろ。はい。何だと貴様。まさか仇を討たないととも言うつもりじゃないでしょうね。飛行の歌よ、今すぐ伊藤も退路を作れ。つまり我々はまな板の上の鯉だ。飛行にはそれがまだわからんのか。弹尽援绝人亡，城已破，予以决定为国牺牲，世间顽寇，请勿眷念于我。在诀别的时候，我仅将后句改为留取光芒照武陵，非将敌寇驱退，绝不生离常德。如战死即葬常德可也，请勿过分悲伤，我死得其所耳。지금까지여러분자막이좀그랬죠。사실이게한국에정식으로풀린버전이없습니다。나름대로이제자막이있는영화를제가찾아봤는데이게최선이었습니다。죄송합니다。근데사실이영화를거의이제실화를다룬거라실제내용을알고계신다면영화를이해하는데는큰무리가없으실거라고생각하고리뷰해봤습니다。실제상덕전투에서중국국민당군은끝까지저항했지만참모장과지휘부를포함한모두가전멸해버렸습니다。사실이전쟁이진짜중요한이유가바로미국과일본의태평양전선때문인데이전투때문에일본군도엄청난피해를입어서태평양전선에병력을많이투입하지못했는데이게이제세계사적으로꽤큰의미를가지고있습니다。그리고태평양전투에서미군에게패한일본군이항복했기때문에대한민국에는광복이왔죠。여튼저는이영화를보면서다시한번순국선열이생각났던아광복절이라그런가8월이라그런가자꾸이런영화들이생각나는영화중독이었습니다。